뭐 반드시 매도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우리 포트 구성한 데 있어서 그래도 또 이렇게 어려울 때또 수익률 낼수 있는 또 종목들을 잡아야 될 텐데요. 그 최근 그나마 보니까 리오프닝 쪽이나 뭐 엔터 쪽, 뭐 K 컨텐츠 관련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K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은 조금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장과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시장의 선물 매매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과는 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뭐 통신주라든지 보험주들이 시장 방어 역할을 했다라면 지금 미디어 컨텐츠주들이 시장 방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대장주 같은 오늘 CJ ENM 같은 경우는 3.7%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금 뭐 오늘 나온 뉴스도 한류, 우리가 지금 그 오징어 게임이 맞아요. 일으킨 한류에 의해서 글로벌 미디어 제작사들이 국내 미디어 제작사들에게 제작 의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부분들이죠. 이제 줄을 서시오 이러는 분위기.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전부터 이게 단순하게 오징어 게임만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뭐 영화라든지 우리가 뭐 다양한 뭐 그런 영화 드라마, 몇뭐 군도 콘텐츠들이 드라마 있었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소위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그리고 뭐 BTS라든지 이런 맞아요. 쪽들이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이미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 제작 의뢰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제작 단가가 좀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제작사 입장에서 본다라면 조금 적은 비용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열악한 그 환경이 이제 좀 바뀌면서 조금 국내 제작보다는 해외 제작 의뢰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돈을 더 받아오는 걸수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면 현재보다도 수익성 개선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제작사 입장에서는 과거와 환경이 너무 좋아진 거죠. 그렇죠. 뭐 공중파 분야의 케이블, 이제 해외의 OTT들까지 네. 어디든 손댈 수 있는 지금 콘텐츠만 막강하다면 저희도 좋은 콘텐츠 한번 만들어 볼까요? 뭐 너튜브로 일단 시작을 해볼까요? 예, 그래야 될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자, 뭐 그것도 좀 기약을 해보고 CJ ENM 오늘 특히나 지금 워낙 시장에 많이 빠졌는데 단연 아주 눈에 빨갛게 지금 3%대로 강하게 지금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요거 매매 전략은 어떻게 좀 들어가면 좋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매 전략은 뭐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시장 방어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본두 가지 관점에서 좀볼 수가 있죠. 하나는 오늘 강했던 것들이 다른 종목들이 강할 때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약세를 나타낼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저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종목들은 서서히 모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고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 현금으로 삼성전자를 계속 물타기 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삼성전자는 지금 안타깝지만 보유하고 계신 입장에서 보면 그냥 보유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와서 순절매 시점은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수익을 내고 싶다라면 차라리 CJ ENM을 그러한 현금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라든지 시장 상황에 맞는 그리고 현재 지금 글로벌 이슈에 맞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